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저번에 입양했었던 이 호개미 대군체를 제가 오늘 바로 이 개미 아파트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산지를 좀 지났는데 이 고무마개 찾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것도 잘 맞지는 않는데 우선은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습도 조절할 수 있게 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다 연결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육장입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을 옮길 겁니다. 지금 여기 거대병정 개미 친구 머리 엄청나게 큰 거 보이시죠? 전보다는 좀 수량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옮겨주면은 폭풍성장. 자, 우선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호수 하나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를 먹탐장으로 할 겸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호수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호수를 타고 이제 여기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무튼 이 친구들을 우선은 이제 아파트를 6개만 해가지고 좀 군체를 키우고 그 이후에 이 친구도 호개미 테마파크를 해서 조금 작게 소소하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통로들이 1cm가 다 안 되고 다 작아요. 그래서 중간 다리로 할 것들이 없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아무렴 좋아요. 지금 한 15초 20초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그래도 잘 연결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은 좋은데 보통 개미들은 어두운 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 사육장에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가서 살려면 여기에 밝게 해놓고 여기는 어둡게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이 친구들이 잘 들어갈 겁니다.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예요. 이건 잘 안 맞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설마 불량인가? 그래도 여러분들 호개미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길이 뚫렸다는 거를 애들이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여러 마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정찰병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정찰병입니다. 이렇게 정찰병들은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형이나 페로몬이 없는 곳을 돌아다닐 때에는 이제 새로 태어난, 갓 태어난 친구들이 아니라 좀 나이가 좀 있는 일개미 친구들이 오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조금 티는 안 나지만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 바로 여기 앞에는 이제 스포이더로 또는 주사기로 여기다가 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지금 각 층마다 다 넣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군체가 조금은 작지만 많이 많이 연결해서 제가 잘 키워볼 예정이고 처음 받았을 때보다는 군체가 좀 줄어든 감이 있어요. 한 10분의 8 정도 나왔다 해야 되나? 한 20%의 병력이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군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장하게 잘 크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사육장을 구해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호개미 친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생식개미를 생산해내서 숫개미와 교미를 하고 새로운 여왕개미 그리고 숫개미를 지속적으로 계절별로 생산을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번식이 계속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얘를 강력하게 째져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끔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뭐 변함이 없어서 자고 올게요. 네,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그대로 있어요. 진짜 3일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제로 여기 있는 친구들 하나씩 털어서 여기다 넣어서 옮길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 중간 터널 딱 여기 하나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고 하나씩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빠르게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군체 반 정도 옮겼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지금 아까 빠른 속도로 빨리 감기로 해서 보셨잖아요. 제가 얘네들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탁탁탁
털었는데도 안 떨어져서 좀 당황해가지고 이거를 떨궜어요. 이제 제 생각에 영영 못 꺼낼 것 같습니다. 지금 호캐미 친구들이 이 친구들도 이제 집을 이제 강제 철거 당한 거잖아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빨리 끝내줘야지 이 친구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여왕개미도 어떻게 정찰한 다음에 인도를 할 텐데 와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계속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2시간 반 만에 드디어 다 옮겼습니다. 와 이게 막상 한 대 모아놓으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들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 내 손 탄다. 와 지금 여기에도 호수에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쭈루루루 쭉쭉 역시 강제 이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데 조만간 여왕개미 친구들도 다 이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여기 좀 안정감 있게 벌써 자리 잡은 친구들 있죠? 아마 이 친구들이 아마 신호를 주고 부를 겁니다. 여기 자리 좋다고. 오 꽤나 많이 옮겼다 벌써. 오 이번에 호개미 테마파크 1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사육장이 생각외로 이 호개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확장은 언제 하느냐에 따라 길어질 수도 짧을 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선은 여기는 우선 먹탕장으로 할 거고요. 여기는 쓰레기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여기만 줄 거고 여기 쓰레기 오면 여기 청소를 직접 해줘서 친구들이 조금 이쪽에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세팅한 지 이제 3일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이제 먹탕장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두 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옮기니까는 좀 이 친구들이 좀 많이 폐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10%의 병력이 더 손실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무사히 이사를 마쳐가지고 친구들이 지금 적응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에 층까지는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층만 봐도 짜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여기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중요한 거는 여기 여왕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호개미 친구들이 번식력이 워낙 좋고 굉장히 할만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지 좀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거대병정개미 친구들이랑 일개미 친구들이랑 그냥 분주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호개미를 제가 좀 사육을 좀 잘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6칸짜리 아파트지만 나중에는 일본 왕개미에 이어서 아마 호개미 테마파크 이 두 가지를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지금 호개미 친구들이 다 어디 갔냐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빼곡하게 차 있는 게 다 호개미 친구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옮겨가야 되고 여기 잘 보면은 여기 나용도 있어요. 지금 하얀 게 나용이고요. 여기 애벌레랑 알이랑 있는데 설마 여기서 적응하진 않겠죠? 빨리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귀뚜라미는 기절시켜서 넣어주면 이렇게 냠냠할 건데 오 넣은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달려드는 모습이죠. 이 호개미 친구들은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작지만서도 사람 손을 물거나 뜯을 수 있고 석고같이 단단한 것들도 잘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징으로는 보통 먹이를 잘라서 옮겨가지고 가져가서 먹는 약간 그런 경우 케이스가 있는데 작지만 굉장히 맵다라는 거, 굉장히 아프다라는 거, 호개미 친구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롭고 아프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작지만 급수들이인데요. 굉장히 작지만 여기 물 담아주면 잘 먹거든요. 개미 친구들 사육할 때 굉장히 재밌는 점은 이렇게 반응을 바로바로 한다는 거.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왕개미 테마파크 다음으로는 호개미 테마파크는 제가 지속적으로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요. 불개미 테마파크는 지금 현재 제가 간소화 시켜가지고 불개미 테마파크는 제가 현재 유지만 할 정도로 사육을 하고 더 이상 불개미 테마파크를 제가 더 신축해서 더 늘릴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을 제가 안 키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사육을 하고 지금 여기처럼 고추도 굉장히 많아요. 번식도 꾸준히 하고 잘 기를 예정인데 아마 하다보니 스케일이 자꾸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서 좀 작은 사육장들을 한번 오밀조밀하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쪽 콜로니에
제가 어제 조금 부어가지고 좀 크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친구들은 조만간 조금씩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불개미들은.